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로소득을 무시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돈은 없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꼭 해야 하고, 가오를 특히 중요시 여기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저는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살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탈한 분이 많이 생겨요. 근로소득을 무시하다니. 그럼 뭐안 살겠다는 건가? 아니, 대다수가 근로소득 먹고 사는데. 아니,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걸안 한다면, 무시한다면 대학을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 우리가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오랜 시간 공부하고, 수능 쳐서 좋은 대학교 가고, 대학교 와가지고 좋은 학점에 스펙 얻고, 그것도 다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전문직 시험 봐서 잘 되려고. 의천약수도 이러면 근로소득 아닙니까? 그분들도? 근로소득 받는 분도 아니에요?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도 근로소득이잖아.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는 게 근로소득 아닙니까? 직업을 떠나가지고. 근데 이걸 무시한다고? 여러분, 근로소득을 무시하는 사람이 잘된거 맞습니까? 아니, 누구보다 근로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근로소득 무시해. 저희 근로소득 무시한 사람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사는데, 근로소득 무시해. 아니, 누구보다 근로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근로소득을 등한시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근로를 해서, 이번 달 나가야 되는 돈을 맥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뭐돈 많이 벌 필요 없다. 돈 있어서 뭐 하냐. 이딴 얘기 한다니까. 정상이냐,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근로소득은 남녀노소 누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근로소득 무시한다는 건내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고 싶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에 많은 돈 벌어본 적이 없잖아. 아니, 많은 돈이 아니라, 제도 직장 꾸준히 다닌 적도 없는데, 무슨 많은 돈? 아니, 한 번에 많은 돈 버는 게 쉬우면, 그럼 사람들은 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 서울대 가고, 의창에서 왜 갑니까? 맞잖아요. 쉽게 돈벌것 같으면. 그분들이 현타 느끼지 않을까? 한 번에 많은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직장 다니고 뭐하러 공부합니까? 뭐하러 공무원 시험 보고?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한 번에 많은 돈 버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로또 같은 거 되는 거 쉽습니까? 뭐 저번에 로또 보니까 63명 걸려가지고 뭐 당첨금이 4억밖에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당첨금이 작을 뿐이지 4억도 큰돈 아닙니까? 로또 수여만 하는 건데, 그래도 63명, 수여만이 63명이잖아. 그러면 엄청 조금 크잖아. 어찌됐건 간에. 당첨자가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당첨금이 적어도 그돈할게 많잖아요. 생각해봐. 그 4억이라 하더라도 세금 때만 2억 8천인가 될 텐데, 일반사 2억 8천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 15년은 걸리겠죠. 더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번에 많은 돈 버는 게잘 됩니까? 오히려 한 번에 많은 돈 벌려고 하다 많은 돈 날리지 않나, 여러분? 현실은? 한 번에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영끌하고, 한 번에 많은 돈 벌기 위해서 비투하고. 그래서 그분들 정말 많은 돈 벌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많은 돈 날려먹게 생겼잖아요. 날려먹어서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기로에.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한 번에 만원 더 벌려고 무리하게 배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한 번에 만원 더 벌려고 했다가 한번 엎어지잖아요. 엎어지면 끝입니다. 끝. 끝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통 사는 서민의 삶은요, 게임으로 치면, 여러분,
그 보글보글 아시죠? 버블버블. 그 비닐방울 게임.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너스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점수 보너스도 없어요. 그 히스탠드 알파벳 다 맞춰도 보너스 없어요. 그리고 게임 난이도가 하디스트입니다.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에 라이프 하나밖에 없어. 죽으면 끝입니다. 실수 한번 딱 하면 끝이야. 부자들은 동전을 쌓아놓고 합니다. 부자들 100원 넣으면 보너스가 다섯 마리야. 그 점수 보너스 타고 히스탠드 알파벳 다 모으면 보너스 탑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보너스가 딱 꼴로 한 마리. 점수 보너스 없어. 히스탠드 보너스 없어. 그리고 아이템 먹어도 적용 안 돼. 아이템에 사탕 있잖아요. 노랭이, 파랭이 먹어도 적용 안 돼. 신발 먹어도 빨라지지 않아. 타임머신 먹어도 스킵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 인생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이해 금방 되시죠, 여러분. 이해. 그래서 한번 자빠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게임으로 생각하면 끝이 나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 보면 자기가 무슨 뭐 투자의 기재인 것처럼 투자의 기재가 아니야. 날려먹기 기재입니다. 날려먹기 기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무리하면 골로 갑니다. 남들 하는 만큼 꼭 해야 하고. 언제까지 남들 뒷구르미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남들 뭐 하는지 관찰하고 살 거예요. 어? 난 대한민국 사는 중에 남들 따라해서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돈만 쓰고 시간만 날려먹고 멘탈 안 좋아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열등감 자격지심만 생기고 뭐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 남들 따라해서 잘 되면 해도 돼. 근데 잘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들 뭐 하는 게뭐 그렇게 궁금해? 남들 뭐 먹는지 어디 가지?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자기 인생 죄다. 자기 인생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남들한테 어떻게 내보이려고 하는 인생 살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인생을 살아. 자기한테 적합한 인생. 가오를 특히 중요시 여기고 먹고 살만한데 가오 같은 거 중요하면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이 가오를 다집니다. 없는 사람들, 집불 없는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차 따지고, 명품 브랜드 따지고, 옷 따지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깟 가오가 무슨 소용 있어?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껏 이렇게 멋부리고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편의점 썰. 어떤 여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막 명품 가방 같은 메고, 풀 메이크로 화장 정말 진하게 했어. 맨날 옷을 약간 좀 노출 심하게 입고 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근데 그분이 담배를 좀 좋아하나 봐. 아직도 기억나요. 버지니아 슈퍼스틴 레드를 피더라고요. 굉장히 독한 담배거든요. 외국 담배 중에. 남자들은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그분은 버지니아 슈퍼스틴 레드를 핍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까만색 매니큐어를 했었거든요. 예. 키가 작은 분이었어. 내가 비발이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분 여자분들이 좀키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래서 힐이신거든요. 그분도 내가 보니까 힐안 신었으면 키가 150대 중반이었을 거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담배 살때 항상 카드를 결제하거든요. 근데 담배가 그때 2,500원이었어요. 4,500원 아니 2,500원. 담배가 오르기 전이었어. 이게 2,800원이죠, 버지니아는. 근데 2,800원 결제를 못했어요. 왜냐? 카드에 돈이 없어가지고. 왜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 도련님이 부모한테 밉보여가지고 부모가 카드 다 막아버려가지고 왜 백화점에서 이제 거래하는데 점원이 한도가 추가됐는데 거래가 정지되는데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그걸 내가 직접 겪어봤어요, 직접.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제가 손님 카드 받아가지고 그었는데 손님 죄송한데 자네 부족이라 뜨는데요. 아 그래요? 다른 카드 이것도 자네 부족이라 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카드 하니까 이거는 카드 사용 안 된다고 뜨는데요. 왜냐하면 포스에 뜨거든요 여러분. 한네개 빠꾸 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깟 가오가 무슨 소용이냐고. 뭐 아니 좋은 명품 백에다가 뭐힐 신고 뭐 이렇게 꾸며봐야 당장 내가 담배 값도 못 산다면, 당장 내가 뭐 차에 기름도 못 넣는다면,
극과 가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 이게. 오히려 더 부끄럽다니까, 이게. 돈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돈인 줄 알았는데, 담뱃값도 결제 못해. 2,800원도. 2,800원도.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사주고 싶다, 진짜. 내가. 아, 내가 하나 사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글로서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글로서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다. 3명이에요, 3명.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목, 최면 중요한 건 윗세대에서 쭉 내려오긴 했죠. 자기 자식한텐 원룸에서 시작해도 된다 하는데, 남의 자식한텐 아파트 못 태우고 대기업 못 들어갔냐고 닭달. 지금 큰애들이 어릴 적 누굴 보러 자랐겠습니까? 특히 보면 없는 집안이 더 따집니다. 집불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족보 따지고 능력 따지고 그래요. 왜 결혼 문화에서도 딸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남자한테 이것저것 따지잖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보면 가진 거 없고 자존감 떨어지고 내세울 거 없고 해놓은 거 없는 집안들이 이목체면을 더 따졌으면 더 따졌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집안들은 그냥 보통만 갖추면 뭐 그걸 됐다.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매한 집안들 이제 애매하거나 없는 집안들. 애매하거나 없는 집안들이 폼에 더 목숨 걸고 거칠게 집착을 하고 남의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다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건티 금방 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뭐 있는 척 한다고 있잖아요.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보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이 뭐그 자존심 체면이 밥 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쫄딱 굶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본인 신경 쓰고 그리고 본인 어떤 재정 건강부터 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통장에 빵꾸 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빵꾸 빨리 메꾸세요. 더 커지기 전에.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